총장님, 제가 세 가지, 아까 이야기한 거, 고구마, 삼고 메뉴. 그 총기 사고로부터 그 대학이 정식 인가받기까지의 그 고난의 시간, 그거를 또 기독교인으로서 그 지내온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사모님의 그 역할이 참 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모님의 역할을 이 시간을 빌어서 한면 대주시고, 세 번째는 또 이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한국인들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 어렵게 지내는 사람도 참 많고, 고생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비전, 이런 거 한 말씀 해서 한 3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뭐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다른 비결은 없었습니다. 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래서 사고가 났지만 그것이 학교의 책임이 없었던 걸로 판명해 놨고, 그래서 그 쉽게, 그러니까 다시 그 학교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그 정도 사고가 났으면 학교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인데, 저희들은 2주 만에 학교를 다시 정상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그 주류 사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주 고단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연방정부가 승인한 그 정규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었죠. 얘기하자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그래서 지금도 학교를 그렇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어려웠던 건 재정적인 어려움이 제일 컸었죠. 근데 다행히 저는 집사람이 그 돈을 벌어서 살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신경 안 쓰고 학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도 그 잘 이 사람은 얼굴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늘 마음속에 들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때 재정적으로 제일 많이 도움을 줬던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이민 생활을 지금 25년에서 이제 26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면 또 그 세상이 더 살만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민자들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거기서 버틸 수가 있었는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우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먼저 갖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